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내렸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전해드렸듯이 간밤에 깜짝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제품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에어팟과 맥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IT 제품을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테크크런치지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애플의 기술자라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인텔에 엉뚱한 돈을 쓰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올랐고요. 1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진로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데요. 간밤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매입한 주택 재고가 많아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택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인력난 때문이었습니다. 도배업자 등 인력난으로 인해서 집의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려 9%가 넘게 빠졌습니다. 장중한 때는 10%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85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입니다. 간밤에 이 바클레이즈 측에서 월트 디즈니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월트 디즈니의 성장 스토리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넷플릭스에 비해서 콘텐츠의 신규 콘텐츠의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 선에서 175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3%가 넘게 빠졌고 1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멤버십 프로그램의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반 이 구매자보다 4시간 더 일찍 이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0.8%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베런스지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이제 철강주들 좋은 시간이 모두 끝나가고 있다. 미국의 철강주들이 앞으로 급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이 철강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철강 가격이 이번 분기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철강 가격은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회사들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은 1%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금 현재 호재와 악재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중에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중국 성장률 저조 요것이 굉장히 큰 그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표들, 미국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의 호재들, 여러 가지 그 호재들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또 겹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아주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다음에 나스닥과 그다음에 S&P 500이 실적 시즌 호조에 힘입어서 기술주에 어느 정도 캐리를 받아서 4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GDP가 그 3분기에 거의 4.7%로 거의 약 절반 정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록 성장률은 부진하지만은 도시 지역 근로자들의 그 실업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은 더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고 또 이로 인해서 당분간 특히 4분기에 그 경제 전망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을 이끌 동력이 상당히 좀 약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횡보하면서 하락할 수, 완만한 하락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그 미국에서 핫한 것이 이제는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슈, 그 중에 특히 프로셔스가 오늘 19일에 이제 발표하는 그 비토, 즉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연계 ETF가 되겠습니다. 이 ETF는 현재 비트코인 자체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연계되어 있는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뉴욕 증시에서 이 비트는 상당히 핫한 그런 종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 약간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랜들 크로스 연준 부의장, 이제 리차드 클라리다의 후임으로 온 이 랜들 크로스는 여기에 대해서 그 디지털 자산의 향후 시스템, 정확해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을 지금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암호화폐 관련주, 그다음 보안주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는 현재 공급망의 그 마비,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 추가 상승에 상당히 발목이 잡혀 있고, 따라서 이런 그 공급망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더 빠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그 악재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